존경하는 주윤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강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방세한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 1동, 오포 2동, 은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선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면서 민원인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포 지역은 구산 1지구, 구산 2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현동, 양월동, 추자동 등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목적으로 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지역은 구산 1지구 포스코 ENC와 구모드립에 관해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강주시는 사업 시행사와 대상지 주변의 기반시설 부담 협약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실제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구산 1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정 도면입니다. 2021년 1월 구산 1지구 사업 포스코 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규모 배립일 측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규모 배립의 단지 외부에 대하여 현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준공 후 규모 배립의 단지 서쪽 부분 현황도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하도록 협조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 간의 합의 사항이 위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강주시는 당초 구산 1지구 기반 검토 시 서쪽 부분 9m 현황도로 너비 확보에 대한 예측을 왜 하지 못하였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는 각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행정적 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강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며 왔으며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 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도통지옥, 빌라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민간개발업자인 포스코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1차, 2차를 분양하고 많은 사익만 내고 주민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발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먹튀가 아닌지요. 목적물인 아파트는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데 해당 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 검사로 아파트만 준공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 시공사와 인접, 피해 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은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민원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감망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주시 이렇게 이익만 추구하고 빠져나가는 건설사의 행태를 강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강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 미행에 상심을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과 내 집 마련에 부푼 희망을 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시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